김정숙 여사 의상비 더 이상 논란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료 구입은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이를 두고 논란을 벌리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청와대가 더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의상비 논란의 촉발 자체가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을 예산, 재정, 전문 공무원으로 귀용하고 생활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느 정부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 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도 밝혔듯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이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를 넘는 주장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이런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